오늘 요리는 매운 치킨 피자입니다. 토마토 홀, 중력분, 닭고기, 밀가루 300g, 베이킹소다 1티스푼, 설탕 1티스푼, 올리브유 약간, 물 2분의 1컵, 밀가루를 잘 뭉쳐주세요. 반죽을 잘 시대주세요. 앞으로 밀고 옆으로 밀고 돌돌돌 말아서 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서 숙성. 양파는 작은 거 한 개를 작게 다져주세요. 당근도 반 개를 다져주세요. 시금치는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올리브유 충분히, 통후추 으깨서 마늘 4개 다져주세요. 올리브 총총 썰어주세요. 우유 3분의 1팩을 냄비에 약불에 올려주세요. 토마토 우유를 곱게 갈아주세요. 식초 몇 방울, 다시 식초 몇 방울. 몽글몽글해지면 체에 물기를 빼주세요. 야채가 숨이 죽으면 토마토 소스를 부어주세요. 물기수잎 3장, 닭고기를 발라주세요. 구석구석 있는 살들을 잘 발라주세요. 소금 한 꼬집, 진간장 1과 2분의 1 숟가락, 후추 약간, 설탕, 고춧가루 잘 전분. 반죽을 적당한 굵기로 동그랗게 펴주세요. 토마토 소스, 치킨, 피자 치즈, 리코타 치즈, 올리브 200도에서 30분 정도 익혀주세요. 완성. 자, 한번 먹어볼까요?
도우가 딱딱합니다. 이스트가 아니라 소다로 해서 도우가 딱딱하네요. 매운 피자입니다. 만들어보세요.